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6월 22일부터 22일까지 일본을 방문하여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하고 기시다 후미오 외무대신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. 기시다 외무대신은 지난 3월 한일 중 3국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방한하였으며 동계기에 윤 장관을 초청한 바 있습니다. 6월 21일 오후 개최될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윤 장관과 기시다 외무대신은 양국 관계, 북한 문제, 지역 및 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 교환을 할 예정입니다. 한편 금년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양국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문화, 학술,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94개의 행사가 개최됩니다. 연중 양국 곳곳에서 개최되는 다채로운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 행사를 통해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위가 더 한층 증진되기를 기대합니다.